선생님 저거 좋지요? 네. 신장이 안 좋거나 부종을 좀 빼줘. 이수 소종이라 그래서. 네. 부종 뺀다. 껍질 다 까고 한 거하고요. 살짝 한 겹 이렇게 이씨 찐 거하고 수분이 다르거든요. 촉촉해요 얘네들이. 그리고 이 껍질에도 약간 단맛이 있기 때문에 훨씬 맛이 좀 좋게 찔 수가 있거든요. 묻어 나오는구나. 아, 요즘 동네에도 옥수수 파시는 예, 예, 있죠. 예,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가다가 두세 개 꼭 사 먹어요. 예. 요거 소금을 살짝만 이렇게 뿌려주세요. 위에다. 아, 너무 많이 뿌리지 마시고 물에다가 소금을 맞아. 넣어서 삶는 게 아니에요? 삶을 때는. 근데 우린 찔 거잖아요. 아. 그래서 소금을 옥수수에 조금씩만 뿌려주시면 단맛이 훨씬 상승을 해요. 그래가지고 소금을 약간만 뿌려주시면 훨씬 더 맛있게 찔 수가 있어요. 아니 우리가 보통 물에 찔 때는 소금도 넣고 또 단분 같은 것도 네네. 넣어서 삶죠. 김 모르고 나서부터 시간 재주셔야 돼요. 그러고 나서 10분 정도만 쪄주시면 딱 좋아요. 더 샛물에 넣어요. 소금을 위에 솔솔 뿌린. 네. 진짜 맛있겠네요. 와, 촉촉할 것 같고요. 자, 오, 진짜 맛있겠다. 맛있게 찌는 법 레시피입니다. 김이 오른 후에 10분만 더 찌라고. 아, 좋아하는 영화 틀어놓고 저 옥수수 먹으면 아, 많이 남았다고 하시면은 냉동 보관하셨다가 다시 살짝 찐 게 찌시거나 아니면 간편한 방법은 전자레인지에 물 한두 큰술만 같이 넣고 쪄주시면 돌려주시면은 바로 처음 찐 것처럼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. 선생님. 네. 이거는 이미 찐 옥수수예요? 네, 찐 옥수수예요. 찐 옥수수로 맛있는 간식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. 이번에 만들어 볼 간식은 좀 위험해요. 왜요? 계속 만들어 먹게 되는 마성의 음식이거든요. 우리 노래공원에 가면은 그 옥수수 국이 있잖아요. 버터구이? 네네. 엄청 간단한데 맛은 정말 있어요. 홈즈박하게 해서 여기 이제 나무 막대기 같은 거 꽂아서 네. 하셔도 되는데 집에서 이제 먹기 편하게 찐 옥수수를 한 3등분 정도 해주세요. 버터가 좀 필요해요. 버터를 지금 한 두 큰술 정도 켤게요. 선생님 물 조금 필요해요. 네. 많이 필요하시네요. 그 정도는 이제 녹았잖아요. 네, 그러면은 버터는 금방 타거든요. 그러니까 너무 높은 온도에서 하지 마시고 불을 좀 약불 정도 줄인 다음에 옥수수 우리 넣고 굴려가면서 노릇하게 구워줄 거예요. 정말 버터랑 옥수수 잘 어울리죠. 그쵸. 네. 네. 조금씩 옥수수가 노릇노릇해졌죠. 네, 조금 더 지체하면 타버릴 수 있으니까 지금 설탕을 설탕까지. 약간 단맛을 보여줄 건데 와. 여기 팬에다가 설탕을 직접적으로 넣으면은 금방 타요. 옥수수에 설탕을 조금씩 뿌려주세요. 굴려가면서 설탕 뿌리고 한 번씩만 굴려준 다음에 바로 불 끌 거예요, 팬이. 맛이 없을 수가 없겠죠.